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인터넷 기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식품을 중국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포장지를 보니까 거의 그냥 빼다가 글씨만 중국어로 바꿔서 만든 듯한 느낌이 나는 정도로 짝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식품 업계들이 손을 잡고 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 업체들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핫한 불닭볶음면을 한두 업체도 아니고 여러 개 업체들에서 포장까지 비슷하게 카피를 해가지고 뭐 맛도 비슷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삼양식품에서 만든 우리에게 친숙한 불닭볶음면,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짝퉁 카피 불닭볶음면, 이 두 개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요즘 들어서 이 짝퉁 제품들이 굉장히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싼 명품 제품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품까지 포장과 맛을 카피한 짝퉁이 등장을 했다는 거, 불닭볶음면의 느낌이 나고 또 비슷할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불닭볶음면이 그만큼 또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일단은 뭐 짝퉁 불닭볶음면을 만든 중국 업체들은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고, 저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다 까만색 포장에다가 이 불닭볶음면 캐릭터 호치 요거까지 똑같이 그림을 빼다 박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구해온 이 제품까지 그냥 불닭볶음면을 맛먹고 빼다 박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외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그림이랑 그리고 캐릭터의 이미지가 배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글씨가 배치하고 있는 것까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뭐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빼다 박았습니다. 면을 오른쪽 코너에다가 똑같이 때려 박았고, 그 밑에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하얀색 테두리까지 한글이고 중국어고 뭐 요것만 바뀐 것 같고, 솔직히 캐릭터도 이 호치에다가 그냥 카우보이 모자만 씌워놨어요. 뭐 그냥 느낌까지 빼다 박은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불닭볶음면 이름도 그냥 중국어로 번역만 한 거예요. 불 그리고 닭, 면, 볶음이 빠졌네. 볶은 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뭐 중국어 발음대로 읽으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허지민. 아무튼 뭐 불닭볶음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포장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빼다 박았어. 이거 멀리서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글에 익숙해서 딱 알아볼 것 같긴 하지만,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어랑 한글이 다르게 생긴 거를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모르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진퉁이고 뭐가 짝퉁이고 이런 거를 뭐 구분할 수 있을까요? 뒤쪽을 보면은 조리법이 이렇게 있는데 조리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끓이고 나서 물을 8스푼 남기고서 액상수프를 넣고 볶아서 플레이크를 올려서 먹으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카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 물을 따라내고 바로 먹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름에서 이 불닭볶음면이 빠졌으니까 볶지를 않고 그냥 먹나?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역시나 뜯었을 때도 뭐 포장조차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이 내용물을 꺼내서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닭볶음면은 뭐 다들 아실 테지만 면이 이렇게 있고 액상스프가 플레이크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피 제품은 어떨지. 짝퉁 불닭볶음면 역시 이게 면이, 이거 그람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어봐도 내 손이 저울은 아니지만 이게 더 무겁긴 해. 일단 이따 한번 달아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이제 매운맛 스프, 요것도 역시나 액상 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크, 뭐 김가루랑 깨 똑같이 들어있겠죠?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면 들어가고요. 빠지면 손은 빠스레기. 요렇게 하면은 111.4g. 자, 중국 거 이거 손으로 그냥 들었을 때도 가벼웠다니까. 빠스레기도 원래는 한 몸이었으니까 89.5g! 무려 20g 차이! 아니 라면이 100g 밑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두 개씩 끓여 먹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사실 뭐 근데 이렇게만 만졌을 때도 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146.9g,
115.4g.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동기식 끓여 먹어야 되는 라면을 만들어 버렸네. 아, 킹 받네 이거. 자, 두 번째로는 소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 불닭볶음면 소스. 뭐 익숙하죠 이거 여러분. 고추장보다 검은 기가 도는 검붉은 색깔의 이 불닭 소스. 중국산 짝퉁은 색깔부터 비슷할까요? 어, 뭐야? 굉장히 비슷한데 삼양 거보다 살짝 좀 뭉쳐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기름기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근데 맛이 일단 중요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뭔 차이인지 딱 알 것 같아요. 감칠맛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맵긴 한데 그 생라면 먹을 때 면 다 빼먹고 마지막에 라면 수프 이렇게 집어서 다 먹고 막 손가락으로 빨아먹고 해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빨아먹는 그 맛, 딱 그냥 라면 스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듯한 맛이 납니다. 반면에 삼양 거는 이거는 그냥 라면 스프 먹는 맛은 아니거든요. 그 약간 감칠맛 도는 게 있잖아요. 그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얘는 그냥 라면 스프 같은데 얘는 라면 스프에 뭔가가 더 가미된 듯한 느낌. 일단은 스프의 맛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그냥 한두 번만 찍어 먹었는데도 이거 땀이 이렇게 흐르냐? 후레이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깨랑 김가루 들어있는 거 요거. 요것도 똑같이 해놨을까? What the fuck? 야 이씨 김가루가 이거밖에 안 들어있으면 누가 먹어 이씨. 아이고 깨밖에 안 들어있어. 아 이거 좀 킹 받네 김가루 없는 거. 자, 삼양의 불닭볶음면은 김가루가 이렇게 보슬보슬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참깨. 근데 중국산 쪽으로 가보면은 참깨밖에 없어. 참깨라면이야 씨. 김가루를 좀 많이 아꼈네요. 뭐 끓여 먹기도 전에 요 정도의 차이가 일단은 납니다. 그래도 가져왔는데 한번 끓여서 먹어봐야겠죠? 끓여오겠습니다. 비주얼부터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색깔은 이렇게 조금 새빨간 색이 나는데 얘는 살짝 좀 누런빛이 강한 그런 듯한 느낌이고 역시나 후레이크에서도 차이가 있고 면의 굵기에 있어서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불닭볶음면은 맛있게 한 젓가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요거거든요. 한 젓가락 딱 들어갖고 먹으면은 몇 초 있다가 혀에서 따끔따끔하면서 싹 올라오는 이 화끈함, 이게 불닭볶음면이죠. 아, 뭐 언제 먹어도 화끈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산 짝퉁 불닭볶음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처음에 액상수프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찍어 먹어봤을 때도 그렇지만 얘는 불닭볶음면 특유의 그 깊은 맛 있잖아요. 감칠맛이 이렇게 도는데 뭐 얘도 감칠맛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라면 스프의 감칠맛뿐. 뭐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엄청 적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넣고 끓이다 보니까 물이 다 증발해서 볶음면이 돼버렸네? 딱 이 맛이에요. 그냥 라면 스프 넣고 볶아놓은 건데 살짝 매운맛.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불닭볶음면과 비슷한 느낌으로 뭐 카피를 했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맛이 비슷해가지고 삼양에서 조금 화를 내가지고 소송을 하자 막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구해서 먹어본 이 제품은 맛이 솔직히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와서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은 사람들은 이걸 굳이 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저만 이렇게 먹어보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너무 개인적인 의견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운 음식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진심인 여보! 이거 한 젓가락씩 먹어보세요. 아, 일단 뭐가 불닭볶음면인지는 숨겨놓고 얘를 먼저 먹어볼래요? 얘가 좀 덜 빨대요. 밍밍해. 밍밍한 게 끝인가요? 네. 되게 갸우뚱스러워요. 갸우뚱스러워요? 네. 그렇다면은 요 면은 조금 더 빨간 애로. 훌륭하구나. 이거는 아 이거야. 이게 불닭볶음면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맞추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선물로 상품 하나 드립니다. 여기 어, 맛있게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불닭볶음면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이 먹으면 솔직히 이 제품은 불닭볶음면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맛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리뷰했냐면은 얘는 그냥 라면 스프를 넣고 졸여놓은 맛이야. 맞는 것 같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거 근데 라면 스프인데 팔각향 마라탕 먹을 때 중국 향신료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성의 없게 따라했다. 그치? 불닭볶음면 빨간 것 봐. 이거 훨씬 맛있어.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은 나 눈 감고도 이거 맞출 수 있어. 입 한번 헹구시고요. 아 네. 갑니다. 힐끔힐끔 보는 거 없습니다. 야 알지? 도해먹 몇 년 차인데 지금. 첫 번째 갑니다. 네. 다음 거 또 갑니다. 네. 뭐가 불닭볶음면이었을까요? 처음 게 불닭볶음면이고 두 번째 게 짝퉁입니다. 그래요? 네. 예! 예! 둘 다 볶음면. 둘 다 불닭볶음면이었지롱. 못 맞췄지롱. 야 니네 아마 아는 척하네. 잘 맞춘 척해. 근데 확실히 불닭볶음면이 제일 맛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카피 제품 불닭볶음면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맛은 어떻게 다르고 뭐 어떻게 카피를 해놨는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려봤습니다. 확연하게 다른 맛이 나니까 역시나 정품과 가품은 명확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중국에서 이 짝퉁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전부 다 먹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퉁으로 처음 접하게 되면은 그냥 그게 진퉁인 줄 알고 또 자기네 거라고 또 우기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을까. 짝퉁 불닭볶음면으로 매운맛에 입문을 한 중국인들한테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여보고 싶네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식품 업체들이 손을 잡아서 이번에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짝퉁을 만드는 회사들의 소송을 건 만큼 이 화끈하고 매운맛의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중국 업체가 화끈하고 매운맛을 한번 진짜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